무게도 3,000톤에 달하는 메가블록 한 개의 크기는 25층짜리 아파트를 두 개 겹쳐놓은 것과 같다. LNG선의 경우 일반 블록 98개가 합쳐져야 하나의 메가블록으로 완성된다. 그 크기만큼 메가블록을 이동시키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다. 한 번에 정확한 위치에 놓지 않으면 모든 작업은 수포로 돌아간다. 바다 위 흔들리는 도크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놔야 하는 것이다. 여기 실패란 있을 수 없다. 블록과 블록 사이는 1mm 이내의 오차 범위를 벗어나면 그 제품은 다른 후공정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불량으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상에서 건조될 때는 다소 바람이 좀 분다 할지라도 영향을 많이 받지 않지만 해상 크레인은 바람이 조금 불면 이 메가 블록이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기 시작하면 정위치에 갈 수 없는 그런 악조건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극복하기 때문에 이 기술은 하여튼 대단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을 총망라한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공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다 위에서 만든 배를 진수시키는 날이다. 선조 측 감독관들도 한자리에 모였다. 해상 도크라 진수는 오히려 간편하다. 바지선 형태로 떠있는 도크에 물을 채우고 배를 가라앉히면 되는 것이다. 물이 차면서 도크가 서서히 내려간다. 배도 따라서 물에 잠긴다. 일정 깊이까지 내려가면 예인선이 배를 바다로 끌어내 진수를 끝낸다. 동시에 해상 도크에선 물이 빠지고 이내 다른 선박 건조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상 도크에서 배를 진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4시간. 육상 도크보다 2배 이상 빠르다. 전체 공기도 절반 이상 단축됐다. This vessel was delivered 5 months earlier than the contractual date. I had concern about the production in a floating dock, but now I am fully satisfied with the quality of these vessels.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들이 반대했습니다.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렇게 신조를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 고정관념의 탈피, 이 발상을 전환을 통해서 이런 대혁신이 일어났다는 그런 성공한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이 조선소에서는 부지의 추가 확장 없이 연간 7, 8척의 선박이 바다 위에서 건조되고 있다. 상식을 깬 아이디어와 그 상상력을 현실화시킨 기술력이 만든 쾌거다. 배는 도크에서만 짓는다는 통념을 무너뜨린 또 하나의 현장. 현대중공업에선 세계 최초로 땅에서 배를 지어 바다로 내보내는 육상 건조 공법을 개발했다. 육상 건조의 핵심 기술은 땅에서 만든 배를 바다로 끌어내는 진수에 있다. 배 아래에 레일을 깔아 바지선에 옮겨 싣고 바다로 이동시켜 가라앉힌 다음 배를 끌어내 띄우는 방식이다. Hyundai is the first company which is using for whole ship transportation all over the world. In other companies, in other countries, we have already moved so-called mega blocks up to 4,000 tons. But this is complete ship, complete loadout. This is the first in the world. 레일 위에 옮겨진 배를 끌어내기 위해 레일과 에어패드 사이에 가스를 주입한다. 그러면 배가 4cm 정도 뜨면서 가벼워진다.
여기 밑에 보면 까만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가스실입니다. 예. 가스실이 있고 실제로 여기에 오일을 발라가지고 좀 이제 마찰력을 좀 감소시키는 역할이고 실제로 이 시스템은 이 하중 2만 천 톤 정도 되는 거를 공기 부양이 돼가지고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시스템입니다. 레일 위로 배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로드아웃 선적 과정이다. 이제 배를 물 위에 떠 있는 하지선으로 옮겨야 한다. 이 배의 무게는 10만 5천 톤. 출렁이는 바지선에 옮겨 싣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으면 배가 넘어질 수 있다. 따라서 파도의 움직임까지 정확하게 산출해 레일이 바지선과 수평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그야말로 수치와의 싸움이다. 지금 저희들이 그 선적을 지금 16번째 하고 있는데 항상 하면서 긴장되고 하는 순간이 지금 순간입니다. 배는 무사히 바지선에 옮겨졌다. 이제 배를 바다에 띄우는 일만 남았다. 바지선 위의 배는 조수 간만의 차가 가장 적은 시간에 가라앉혀 빼낸다. 이렇게 육상 건조로 완성시킨 배는 지금까지 모두 16척. 처음 일주일 넘게 걸렸던 진수 시간이 지금은 이틀로 단축됐다. 그만큼 기술력이 진보한 것이다. 제일 중요한 거는